1500년 전 찬란했던 백제 문화는 시대를 넘어 최첨단 기술, 즉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주 공산선과 부여 정림사지 등이 조만간 3D와 5G 등 통신망을 활용해 실감나는 콘텐츠로 백제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게 됩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현재 5층 석탑만 남아있는 부여 정림사지터. 데이터에 3D 모델링 기술을 더해 석축 기단을 복원하고 목조 기둥과 지붕을 얹었더니 사비백제 시대 웅장했던 정림사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주와 부여 등 자치단체와 문화재청, 백제 세계유산센터가 함께 진행 중인 3차원 기록화 사업으로 무령왕릉 축조 과정과 공주 공산성의 옛 왕궁터도 3D로 구현해냈습니다. 물리적 복원이 아닌 형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복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망보다 빠른 5G 기술도 백제시대 당시 모습과 문화유산을 재현해냅니다. 실감형 콘텐츠에 첨단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야외 조명, LED 월은 화려했던 15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이끕니다. 5G 기가급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웅진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실감 콘텐츠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나는 백제 문화유산 콘텐츠는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은 부여 정림사지에서, 9월 25일부터는 공주 공산성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